스웨덴 교회가 장년들의 휴가 일정을 배려해 특별히 올여름 처음으로 교회와 원주에 있는 리조트에서 동시에 이원화 수련회로 개최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쉼으로 육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스웨덴 교회가 2024 장년 여름 수련회를 교회와 원주에 있는 리조트에서 동시에 이원화 수련회로 개최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교인들에게 쉼과 회복, 영적 충전과 성숙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수련회는 스웨덴 교회 소강성 목사가 요나 없고 튀어란 대주제로 매일 새벽과 저녁 총 8번에 걸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소 목사는 요나를 업고 도망가는 게 아닌 요나와 함께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자는 뜻이라며 요나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역 요나 그리고 다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요나서 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요나서 5장을 쓰는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수련회는 원주에 있는 리조트에는 교인 2천여 명이 찾았고 경기도 용인 세덴 교회에는 1,7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네, 수련회가 이번에는 이 교회와 우리 현장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진행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참 식지 않고 전통이 깊은 그런 저희 교회의 특유의 수련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이 참 인상 깊고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 받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지금 감격스럽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네. 마지막까지 은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영과 육을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안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고 우리 스웨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도전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조트에 머무는 교인들은 이틀에 걸쳐 수영장, 화목원 등에서 쉼과 교제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자녀와 함께 참석한 교인들을 위해선 레이저쇼, 성경 만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러한 체인 리액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좀 확산이 되고 다른 교회도 연쇄 반응의 효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